스키가 저 언덕으로 올라가면 악셀에서 힘을 빼면 돼요. 힘 빼고 이래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져요. 좋아요. 오케이. 여기서 좌회전이네요. 스탑. 차단기가 열리면 가는 거예요. 출발. 아, 우회전이구나. 우회전이에요? 응. 응, 가도 되죠. 어. 쭉. 그렇죠. 아, 좋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에 있는 포켓 차로로. 네. 이걸 포켓 차로라 그래요. 새로운 차로가 생겼잖아요. 네. 이걸 포켓 차로라 그럽니다. 1등 대구. 네. 힘들어요. 그렇게 몇 시간 운전하면. 싸. 저 정지선이 우리 차 아래로 들어오는 느낌이 되면. 네. 스타. 거울 보는 것도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저기는 눈동자만 최대한 돌려서 본다, 여기는 한 요쯤을 본다 생각하면서 출발. 악셀 밟으면서 유도선 없으니까 좌측으로 싹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그렇죠. 중앙선 보이죠? 글로 들어간다. 우리 차를 그 옆으로 집어넣는다. 악셀. 그렇지. 악셀. 딱히 뭔 일 안 일어나잖아요. 조금 느리다 뿐이에요. 괜찮아요. 겁먹지 말고 쭉 가서 좌측 깜빡이. 이 들어가요? 확인하면서 들어가 봐요. 핸들 너무 확 꺾는 거예요. 아, 지금 엄청 많이 꺾었죠. 봐봐요. 네. 자, 우측 깜빡이 켜봐요. 자,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좌측 깜빡이 들어가 봐요. 왜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냐면, 만약 본인이 판단이 잘못돼서 잘못 들어간 거였어, 그게.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간 거죠.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럼 빨리 들어갔을 때는 뒷차가 본인 차를 피할 시간이 없어. 천천히 들어가면. 그렇죠. 피할 뒷차가 본인 차를 피할 수 있는 여유적인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악셀, 지금. 그렇지. 아, 반템포 늦어. 어. 네. 그래도, 봐봐, 어제랑 어때요? 네. 운전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 악셀. 붕. 자, 핸들 힘 빼고 조금씩 조금씩 줘야 하는 거예요. 훅훅 트는 게 아니라 계속 깔짝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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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고. 아우, 힘들어가 있는 거 봐. 이렇게 살살살살 부드럽게. 악셀 띄고 쭉 굴러갈게요. 보통 핸들을 잡으면 오른손을 중앙에 두라 그러면 중앙이 잘 맞는데, 본인은 그게 잘 안 돼. 네. 아니, 가위 어, 가는 거야. 자, 그렇지. 너무 많이 피하지 마. 괜찮아요. 그렇지. 악셀. 중앙에 앉아 있다 생각하고. 오케이. 브레이크가 있지만 우측 깜빡이 확인. 천천히. 그렇지. 깜빡이 아직 끄지 마. 다 들어온 다음에 꺼요. 부드럽게, 네. 여유롭게. 브레이크 후. 그렇죠. 살짝, 아이고, 여기서 살짝 떼어주잖아요? 네. 훨씬 부드럽게 서요. 아, 네. 저 차도 쓸 수 있는 거리인데 사실 그냥 가버렸어. 근데 쓰는 게 맞아요. 이게 신호등은요. 네. 신호가 딱 바뀌는 타이밍이 그 특정하게 지나갈 때 좀 바뀌는 그 타이밍이 있죠. 그때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냐면, 갈까 말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고민은 신호 바뀌었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근데 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땐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나쳤으면 그냥 가고. 우리가 신호등에 우리 차가 들어갔어, 건널목에. 그 다음에 신호가 바뀌는 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바뀌었어. 그러면은 한 90%는 쓴다고 봐야 돼요. 악셀 띄고 앞에 차 들어올 거니까. 왜? 공사 중이니까 1차선. 그래서 시야가 멀어야 돼요. 차선만 잘 맞춰줘요. 부드럽게 핸들 훅훅 돌리지 말고 쭉 갑니다. 자, 옆에 공사하는 차량들 중장비들 신경 쓰지 말고 내 차선만 신경 써요. 악셀 띄고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쭉. 그렇죠. 악셀. 여기는 버스도 지나가고 카니발도 지나가고. 아, 다 지나가죠.
이래서 차크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수업을 받을 때. 카톡. 학기 전방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네. 저 정도까지는 보고 있어야 돼. 악셀 띄고, 왜냐면 이제 쓸 거니까, 아직 브레이크 아니야. 이제 브레이크 부드럽게 스르르 조금만 더, 안 멈추는 것 같으면 살짝 더 눌러요. 그리고 그대로. 오케이. 좋아요. 우리 차선, 2차선. 그렇지. 측간박이만 켜봐요. 좌측 한번 바라봐요. 차와요. 그쵸. 네. 그대로 쭉 가요. 우리 차선 잘 지키면서. 네. 다시 한번 봐봐요. 차 안 나요. 브레이크 살짝. 핸들 살짝 돌리면서.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리 쓰면 안 되고. 확실히 우리 차선 들어가고. 시, 좋습니다. 출발. 네, 유도선 있죠. 가봅시다. 쭉으로 가요? 네, 우측 깜빡이 한 칸 들어가고. 오케이, 고가도로 탈 거예요. 이쪽으로요? 네. 학습? 괜찮아요? 학습? 그렇죠? 대박인데. 아이, 뭐 어때요? 40인데 우리 40도 안 되잖아. 아, 네. 그렇지. 자, 핸들에 손 안 떼고 돌렸어도 됐어. 네, 그 정도 그러면 그대로 가요? 없어지는. 자, 좌측 깜빡이 확인. 악셀. 그렇지. 좋아요. 자, 좌측 깜빡이 확인. 카톡. 좋아요. 악셀. 앞으로 악셀. 악셀 더. 봐봐요. 안아요. 들어가요. 밟으면서 악셀. 그렇죠. 자, 쭉. 악셀. 좌측 깜빡이. 후방 확인. 천천히 들어가고. 확인하면서. 확인했죠? 네. 자, 끄고. 쭉 굴러가요. 브레이크 아니야. 브레이크 아니야. 핸들링으로 부드럽게 천천히 반 템포 늦게 돌린다라는 느낌으로. 그렇지. 부드럽게. 다시 악셀. 좋았어요. 우측 깜빡이 확인. 그렇지. 다 들어온 다음에